감기! 안야심경 봉도 정법가 큰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성문 사리자 금요기
세주 묘음품, 세상의 주인들이 또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세상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의 주인이고, 사사물물, 산천초목, 천지만물이 낱낱이 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하면은 그 뿌리도 주인이고 줄기도 주인이고 가지도 주인이고 잎도 주인이고 열매도 주인이고 다 주인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별을 할 뿐이지 그것은 참 잘못된 소견이죠. 자기 입장에서 차별을 할 뿐이지 낱낱이 보면은 다 낱낱이 다 주인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주 묘음이에요. 그대로 모두 다 동참해서 함께 함으로 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이렇게 살펴왔고 이제 그분들이 부처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안목을 쭉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개송으로 부처님과 자신의 깨달음을 찬탄을 해왔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사자좌 법상에서 많은 그 보살들이 출연을 하죠. 무수한 보살들이 출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어느 것 하나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좌야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로 부처님의 한 표현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설사 어디서 오늘 아침에 누구 옷을 빌려 입었다 하더라도 오늘 입고 온 그 사람의 표현이지 아니 나 오늘 옷이 없어 남의 옷 빌려 입었다. 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빌려 입게 된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사람의 인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자기 표현이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사자좌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나왔다라고 앞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수한 보살들이 그대로 부처님의 표현이에요. 부처님 표현이에요. 왜냐? 부처님 사자좌니까. 부처님의 사자좌에서 나온 보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 10명만 이제 나와서 개송으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공부는 70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개송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아홉 번째 보살이 나와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그 내용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보장 등문 난생지. 이번에 이제 여기 저 아홉 번째 보살은 주로 십지, 열 가지 지위. 우리가 십지 보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열 가지 지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난승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기기 어려운 지위 그랬습니다. 널리, 장엄한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 그런 그 문, 그런 뜻인데, 이건 뭐 결국은 뭔가 하니,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모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 영원한 생명성, 우리의 생명 속에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진여자성 속에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또 그 자리는 난승이에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이기기 어려운 지위다. 동과 적 상순하여 움직이고 고요함이 서로 순해서 서로 따라서 위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고요히 있을 때는 고요히 있고 뭐라고 했죠?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론이다. 그 근본자리는 한 근원이야. 한 근원에서 인연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인연 따라서 이렇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순이에요. 우리는 참 무궁무진한 보물, 진여자성, 법성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진여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니 생명이니 무슨 뭐 마음이니 불성이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작용을 연출해냅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화엄경도 공부하고 뭐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낼 일 있으면 화도 내고 웃을 일 있으면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순해서 위반하지 않는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불법 경계 실평등이라 불법의 경계가 다 평등하시니 부처님의 경계. 여불 소정 개능설이로다. 부처님이 청정한 바와 같이 부처님이 청정하게 한 바와 같이 다 능히 설법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난성지 다섯 번째 십지 가운데 다섯 번째가 난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인데 광대 수행 해해지 그랬어요. 이걸 이제 다른 데서는 현전지 그럽니다. 나타날 현자 앞전자 앞에 나타난 지위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혜의 바다와 같은 지위다. 그래서 해해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뜻은 같습니다. 광대한 수행 지혜의 바다 지위에 일체 법문 함 변여라. 일체 법문을 다 두루두루 깨달았다. 깨닫고 보현 국토 여허공하시니 국토에 널리 나타난 것이 허공과 같으시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전이에요. 불법이 앞에 다 나타났다. 산천 초목이 그대로 부처님 설법인 줄 알면은 그게 그대로 부처님 설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현전한 거예요. 그게 지혜의 바다가 아니면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늘 이제 화엄경을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그 소동파의 그 산색기비 청정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그 말을 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냇 물소리 뭐 온갖 새 우는 소리, 차 굴러가는 소리, 시장에서 뭐 물건 사고 파는 소리 등등 이런 모든 소리들이 전부 부처님의 설법 소리다.
그리고 산천초목 저 산화대지는 그대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다라고 하는 이 안목, 이것이 환경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환경의 본문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걸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 말을 모든 산천초목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온갖 소리, 뭐 들리는 소리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설법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의 열쇠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보현국터 여허공이라, 사실은 허공처럼 열려있어요. 허공과 같아요. 국토에 널리 나타난 것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수중연창 차보음이로다.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 가운데 이와 같은 법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연창한다. 연설해서 드날린다 이 말이요. 그렇죠. 하필 뭐 인도에 있는 보리수 나무뿐이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 소나무, 뭐 떡갈나무, 일체 나무들을 전부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연설하고 있다, 설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 집에 나무 없어서 뭐 법문 우리는 못 듣는다. 그 차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 차 지나가는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닫는 소리는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같은 소리예요. 산에 있으니까 나무 소리, 나무에 부딪는 바람 소리 듣지만은, 또 산에는 차가 없으니 차 소리는 못 듣잖아요. 차 소리가 법문 소리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절에는 차는 없고 나무에 바람 부는 소리만 들린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못 듣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치 환경은 열려 있는 거예요. 툭 터진 가르침입니다. 툭 터진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이건요, 엉터리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성자리, 진여자성 속에 다 그런 것이 구족되어 있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것,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도 이제 중생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눈을 못 떠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해도. 그래서 뭐라고? 또 환경을 푸는 열쇠가 뭐라고? 일체 유심자.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우리 마음이니 부처님 중생이 하는 게 차별이 없고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환경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예요. 주변 법계 허공신과 법계 두루한 허공 같은 몸과, 허공 몸이요, 허공신이 뭐 허공 같은 몸이 아니라 허공이 그대로 몸이라. 허공성이요, 우리의 생명에는 허공성이 있어. 우리의 진여불성에는 허공성이 있어. 허공하고 똑같아. 우리도, 우리 마음자리도 허공하고 똑같아요. 가무식 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데 늘 쫄아 들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참 바늘 구멍도 하나 용납 못하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환경을 내놓은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시시비비 옳고 그런 거 이해관계 그런데 그냥 자기 어떤 그 가치와 기준을 딱 설정해놓고, 내 가치, 내 기준을 딱 설정해놓고 거기서 요지부동이야. 꼼짝달싹 못해. 그래서 이제 주변 법계 허공신이라, 법계에 들어 한 허공신을 우리는 가졌다. 허공성을 다 가졌어요, 사실은. 되게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의외의 큰 그 어떤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날 기분 좋아요. 기만이 막 써. 막 팍팍 쏘. 지나가는 사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기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뭐 큰 거 잭팟인가 뭐 수백억짜리 하나 터지면은 그날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 식사 싹 다 내잖아요. 싹 다 책임지잖아.
그래 봐도 그거 몇 푼 안 되는 정도야. 어. 별것 다 안다. 이야기 해놓고 보니까, 이야기 해놓고 보니까 참 이상하게 됐고.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넓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쫄아들어가지고 뭐 그냥 콩나물 그냥 그 10원, 20원 좀 더 주세요. 그 한 개 더 얹어주세요. 덜 얹어주세요 하는 그렇게 사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저녁 내가 다 쏜단 말이야. 수천 명까지도 내가 다 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경우 따라서 또 인연 따라서 그렇게 툭 터질 때도 있고 쫄아들 때도 있고 그런 거라. 그냥 본래 허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선짜리가 허공성을. 그래 허공신이라 했잖아요. 주변 법계 허공신과 뭐 이 한 구절만 해도 막 큰 소득입니다.